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이 핵무기 사업은 국책사업을 빙자한 그 준탄압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여 년 전에 제주도 남천에나 사삼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마을 통째로 마을을 아예 없어진 마을이 한두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강정마을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이 엄청난 제주도민들이 이 국가수칙사업으로 인한 그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강정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부, 경찰만 아닌 군인만 아닌 군대만 아닌 검찰까지도 전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법부까지도 지금 기득권층에 기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을 없어질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전 야당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인권에 대한 회복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특검제를 도입하여 반드시 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시체사업을 빙자한 이 인권유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